돼요. 그냥 아니, 뭘 딱 끊어서. 끊어서 넣어요, 끊어서. 아직 가득이요. 딱 끊어서. 아, 딱. 아니, 이거 딱 끊어서 얼마, 이게. 아, 꽉 넣어야지. 딱. 얼마 들어가죠, 보통? 이게 네, 없구나 가득. 하나도 아, 기름이 없다니까 네, 야, 가득이야 가득 아 저기 저 가득 드릴게요 그러니까 15만원 넣으세요 15만원 아니 어디 딱 잘라요 5만원 넣으세요 네? 가득 넣어야지 5만원 넣고 오늘 하루 다 다닌다 왜 낭비를 해? 왜? 왜 낭비를 하냐고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 아니 왜 낭비를 하냐고 낭비를 낭비가 아니라니까 아니 5만원이면 오늘 하루 돌아다니는데 왜 낭비를 해? 오늘 하세요 5만원 넣어 형 다음 게임도 있어요 5만원은 넣어요 어차피 이거 야, 그냥 형. 야 죄송해요 아, 기다리세요 아 그러면은 6만원 넣게요 6만원 아 6만원 넣게요 6만원 넣어 6만원 넣어요 주원씨 5만원 아 남기를 왜 해줘 얘기 좀 해주세요 5만원은 하루 종일 내려 5만원은 부산에 간다 주원아 정말 6만 원 넣어야지. 5만 원 부산에 가. 아 정말. 안 돼. 저 그냥 5만 원 합시다. 아 30리터. 5만 원 부산에 간다고. 30리터. 야 6만 원. 그래 6만 원 해. 6만 원. 와 정말 끝이 난다. 6만 원. 아, 6만 원에 다음 게임 때 부정이야. 아니 왜 6만 원 넣어 만 땅 넣어야지. 아니 아니 가득 넣어야지 가득. 아 정말 사람들 저기 가득이요 가득. 네 저기를 해주면 가득 지하겠습니다. 네네. 가득! 왜? 석진이 형! 아니, 바보야. 형이! 사치를 필요 없잖아요, 형이. 우리가 5만 원만 내면 하루 종일 그냥 게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저희 맞다? 방송 끝나고 여행 갑니다. 우리가 굳이 가득을 낼 필요 없잖아요, 형이. 그렇죠? 자, 그래서 형님이 결정하시죠. 충분하니까. 어떻게? 그러면 여기 디젤로 넣어주세요, 디젤. 아니, 이만큼 디젤로 넣어주세요, 형님.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이게 5만 원만 넣어도 충분히 우리가 부산까지 가 5만 원. 아 이거 아니 형님한테 저희 다 맡길 거니까요 이거는. 상의를 해 형님하고. 네, 알겠습니다. 상의를 할 수 있잖아 그거. 뒤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형님. 에이 개미야 너 왜 이렇게? 아니 왜 그래 개미 스님. 알았어 알았어. 그래 6만 원. 6만 원. 아. 왔어 형님. 네 6만 원. 깔끔하시네. 에이 6만 원 드리겠습니다. 고급으로 해요. 아 그래. 아 저기 아, 신월동 헬스장으로 가려네. 아 또 중국 좋아하는 거네. 아 그러네 이거. 아 이거. 수고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자 출발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장소. 자 지호 씨 읽어주세요. 아 신월동 헬스장으로 가서 런닝맨 한수만을 찾으시오. 헬스장이요? 네. 신월동 헬스장. 아 나 어제 헬스. 중국이 형 집으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. 어제 헬스 너무 해가지고. 이렇게 물이 많이 몸에 들어오고 그러진 않으셨죠? 그러니까 너무 누우셔가지고 막 위로 물이 많이 떨어지셨어요. 내가 누우는 거 못 봤어요. 누워도 큰 도움이 안 됐잖아. 그래. 네가 좀 빨리빨리 거기서 그냥 움직였으면 너만 차라리. 너만 잘했어도 우리가. 아니 그럼. 아니 그럼 그죠? 우리 둘이 너만, 했을 때. 너만 한 번만 넣었으면은 이겼어. 너 가만히 누워있고 우리 둘이 했을 때 거의 줄에 닫았었어. 그죠? 맞아요. 너는 네가 거기서 한 두 번만 왔다 갔다 했을 때 무조건 우리 넣었어. 1등 1등. 소금쟁이인 줄 알았어. 지금 약간 저질 차였거든요. 나 진짜 야, 너 때문에 우리 지금 전체 지금 자연스러운 다상에서 지금. 뭐래? 아, 나 이거 봐봐. 나 이긴다고? 네, 진짜 봐보세요. 형, 너무 이렇게 막 평가내는 것처럼 막 둘이. 아, 둘이 하지 말고. 아니, 그건 아니, 아니, 그런 건 아니지. 형, 우리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. 아니, 우리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. 우리가 좀 뭉치는 거야. 팀워크. 너 러브랜드 할 거야. 팀워크지, 팀워크. 팀워크로까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야. 하고 하라고가 어디서 그냥 러브랜드 60 버리고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. 진짜 제발 안 하고 해야 되니까. 아, 오늘 곡을 좋았어요 형님. 아, 이 준비성이 네. 뛰어나신데 형님. 네, 차에 항상 실려 있어요. 형님의 승부욕을 봐버렸습니다. 아 우리 애기 어 형. 오, 또, 또 에너지 보충으로.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. 형님. 형님. 아, 뭐야, 이거야. 아, 제 소원이 오늘, 올해 러브라인 다섯 번 해보는 건데, 형님이랑 처음 해보네요, 형님. 안 하면 안 될까? 그럼 우리 삼각관계인가?